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들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독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프랑스 깎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지수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0.29%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물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된 영향으로 이 훈풍이 유럽 증시에도 불어든 모습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매출액이 221억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06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은 물론 전년 대비 무려 265% 급증한 수준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주당 순이익이 5.15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 또한 시장의 예상치였던 4.64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 엔비디아의 좋은 성적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 증시도 이러한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2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21억 7천만 달러를 또 한 번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이렇게 훈풍이 불어든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0.5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이 탄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한 모습이고요. 미군이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의 미사일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군의 미사일 폭격에도 후티 반군은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물꼬를 트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금 가격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으로 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0.015%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4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소폭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렇게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간밤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예상을 대폭 상회한 실적으로 엔비디아가 16%가 넘는 주가 급등을 보이면서 IT 업종을 일제히 끌어올리며 오늘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1.18%, S&P 500은 2.1%, 나스닥은 2.96%, 러셀 2000은 0.9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시장의 예상을 웃던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 대비 12,000건이 감소한 20만 1,000건으로 예상치였던 21만 6,000건을 하회했으며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와 2월 제조 PMI 지수 역시 예상을 웃던 점이 오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유틸리티와 방산 업종만이 소폭의 약세를 보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27%, 달러 인덱스는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서열 2인자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연내 통화정책의 기조에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퍼슨 부의장은
워싱턴 DC 피터슨 국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금리 인하기에 미국 경제 여건을 비교 분석한 뒤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책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비 지출의 회복력이 현재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중단될 수 있다며 또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중동의 분쟁이 확산된다면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주춤해질 경우 고용시장 역시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 입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한 연준의 다수 위원의 견해와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에서 위원 다수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 결정은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올 1월 미국의 기준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 대비 3.1%가 증가한 400만 건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였던 399만 건을 소폭 상회했고 1월에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100로 전년 동월 대비 5.1%가 상승해 7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향후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1월의 거래량 증가는 추가적인 거래 확대의 시작이라며 등록 매물이 다소 늘고 있고 구매자들도 지난해 말보다 낮아진 모기지금리 혜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P 글로벌 서베이가 발표한 2월 제조업 PMI가 17개월 만에 최고치인 51.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P 측은 제조업 지수가 급격히 호전된 것은 향후 판매 신호인 신규 주문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2월 들어 채용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해졌으며 자재 공급품에 지불하는 비용은 감소했다면서 2월의 PMI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1분기에도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GDP 성장률 최소 2% 이상의 궤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실 예상을 깨고 분기 순이익을 발표한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본사를 두고 있는 백신 업체 모더나 잉크의 주가가 오늘 13% 급등한 $99 44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4분기에 주당 55센트의 순이익과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했고 시장 분석가들은 주당 99센트의 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은 25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왔으며 회사 측은 올해 매출 40억 달러와 R&D 지출 45억 달러의 기존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 다른 약물의 자사에 mRNA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이 백신은 현재 파이저 및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같은 회사들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에 전염병, 종양학, 희귀질환 절반에 걸쳐 파이프라인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미국 내 코비드-19 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높였다며 강력한 효능 데이터와 확고한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 프로필, 출시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 충전 주사기 제품을 갖춘 경쟁 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새로운 암 치료법의 임상 연구에도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블루밍 브랜드,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 라마 애드버타이징, RB 글로벌, 선스텐 호텔, 그리고 EW 스크립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0.41%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호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1% 상승한 2,66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한 870포인트 선을 터치하면서 870포인트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지수도 강했습니다. 선물도 0.14%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694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746억 원의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2,744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도 35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선물시장도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이 됐지만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왔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종목군들 어제 강한 시세를 기록했는데요. 가온칩스가 29.92%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11만 3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에이징랜드가 15.61%, 퀄리타스 반도체가 9.94%, 테크윙이 8.78%,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8.19%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어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한 건데요. 앞서서 제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가이던스를 높게 전망을 하면서 시장은 이에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따라서 어제 우리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다는 점이 어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낸 이후에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도 연출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나타낸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 종목군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AI 반도체 종목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10.31% 상승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5.57%, 코난 테크놀로지가 4.17%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AI 종목들, 마음 AI라든지 셀바스 AI, 플리토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구글에서 이 초경량화 AI 모델인 젠마를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까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인공지능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초경량화 오픈 모델 젠마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젠마는 이 제미나이 개발의 핵심 기술과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최첨단 경량 오픈 모델로 구글의 딥마인드와 또 구글의 다양한 부서가 협력해서 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모델은 젠마 2B와 그리고 젠마 7B 두 가지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두 유형 모두 각각 사전 훈련 및 지시 조정된 변형과 함께 제공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 측에서 또 한번 나선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방산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방산주들 어제 강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15.58% 급등해줬고요. 코츠테크놀로지가 8.76%, 풍산이 8.76%, 허스텍이 3.17%, S&T 다이내믹스가 3.02% 상승하면서 방산주들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이 수출입은행법, 이른바 수은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사업의 경우 금융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방산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부터 S&T 다이내믹스까지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